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 2강. 오늘은 과제 평가 및그 주별 세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9월 3일인데요. 녹화하는 시점에서 9월 3일 목요일인데, 예,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요새 태풍이 와가지고 한국에, 예,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어저께 많이 왔는데, 제가 잘 때, 이불을 덮은 게 아마 거의 한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 여름도 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을이 되고 있고, 예.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예. 다음 장. 예.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 지난 시간에, 비디오가 좀 잘못됐죠? 예, 여러분 벌써 느끼셨죠? 슬라이드의 마지막 장을 녹화할 때쯤에 갑자기 이렇게 약간 좀 버그 비슷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녹화를 끊고 다시 할까 하다가 이게 보니까 또 계속 넘어가길래 그냥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디오 생성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보니까, 예, 보니까 이게 이상했던 부분부터 이 슬라이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나고, 이 구석에 제 사진은, 제 영상, 제 얼굴은 나오는데, 이 화면에 스크린이 안 나오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다시 녹화할까 하다가, 예, 뭐딱한 장이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요. 예, 좀 죄송해요. 죄송하고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일단 뭐 제가 같이 올려드린 파워포인트를 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예, 몇몇 학생들이 또 의문을 제기했고 또 예,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분이 있어가지고 예, 다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여기 이제 맨 위에 보면 김원재라는 분이 쓴 미디어 스포츠 사회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게 2005년도 버전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2016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16년도 거를 써야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옛날 사례가 많아요. 큰 내용 자체는 뭐 변한 게 없는데 별로 사례가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또 스포츠 미디어는 최신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는 요 밑에 있는 미디어 스포츠 사회학인데, 이 책이 좀 비쌉니다. 이게 25,000원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 책을 이렇게 약간 재본해서 학생들이 좀 저렴하게 볼수 있게 만든 그 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이거는 뭐 출판사 몰래 갔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재본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만든 패키지가 있어요. 출판사에서 이제 저자나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거를 이제 재본 형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책이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주소가 있잖아요. combooks.cafe24.com 해가지고,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북스라는 출판사의 페이지인데, 이제 이 주소를 치시고 들어가면은, 그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그 안에. 예. 거기다가 미디어 스포츠 사회학을 치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잘 들으셔야 될게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지난 학기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수요일 날. 예. 어저께.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비디오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그 학생이 단체로 이제 아마 주문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미 거기 단체 구매 뭐 가입을 하셨다면 뭐 좋고요. 만약에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예,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무슨 단톡방이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은 뭐 가입을 하시고, 혹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예, 학생은 혹시 이제
그 단체 구매를 추진할 때 빠진 학생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체 카톡방에 뭐 누락된 학생이 있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거 좀잘 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본한 책은 반값이에요. 12,500원이고 배송비가 3,000원인데 예. 아마 그 단체로 구매하시면은 배송비는 확실히 절약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게 어딥니까? 3,000원이라도.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재를 구매하시기 바래요. 근데 이제 뭐 나는 뭐 혹시 뭐 누가 쓰던 그 2005년도 판이 있는데 뭐 굳이 사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면 뭐 사지 마세요. 그런 경우에는 예, 그냥 그 있는 책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이책 어떻게 구하시든 뭐새 책을 구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재본된 거를 구하셔도 좋고 뭐정안 되면은 예, 구판이라도 예,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교재는 준비해 주시고요. 그밖에 이제 다른 그 여기 나와 있는 그 영어 교재는 뭐 예,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건 안 사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찾아서 보시면 더 좋고요. 예,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읽기 자료 이게 이제 가끔 그 숙제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예, PDF 파일로 뭐 혹은 뭐 워드나 한글로 예,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얘기를 예, 간단하게 좀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이게 그 지난 시간에 비디오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예. 자, 다음 장으로 가죠. 자, 이제 그 과제하고 그 점수 매기는 방법, 학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이제 시험이 두번 있고요.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수시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그 수시 정시 이건 아니고요. 예, 언제 뭐 무슨 과제가 나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한 적어도 2주 전에는 알려드립니다. 숙제를 내기 전에. 예,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비평이 있고 홍보 영상 제작이 있고 그리고 기말 에세이까지 합쳐서 예, 다 합쳐서 100점입니다. 출석 10점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또 출석은 뭐 아시죠 여러분 지난 학기 해봤으니까 예. 그 일단 비디오를 보셔야 돼요. 예. 비디오를 잘 보셔야죠. 예. 뭐 틀어놓고 뭐 딴짓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열심히 듣든 뭐 사실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는지. 근데 일단 예 강의를 들으시고 그 에드워드를 통해서 들으셔야 되죠. 예. 뭐 그게 이제 왜냐하면 제 유튜브 채널로 직접 오셔가지고 들으면 이게 이제 그 에드워드에서 인식을 못하니까 예. 그건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드워드를 통해서 들으시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에드워드가 인식을 하겠죠. 그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한 상태에서 그 비디오를 본 것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부터 며칠까지 요 사이가 예. 반드시 그때 들으셔야 하고 이걸 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뭐 그래, 뭐 2주일 동안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이거 뭐 다음 주에 듣지 이러다 보면은. 이게 밀려서 결국에는 못 듣게 됩니다. 그 기간에. 그러면 이제 지각이나 결석을 받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이게 여러분이 강의를 이제 좀 빨리빨리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강의에 공지사항이 나가요. 제 강의는 보통. 예. 그리고 이제 숙제에 대한 그 사항도 나가고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기 나가기 때문에 그 강의를 안 보고 숙제를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의를 열심히 듣는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가 될수 있죠, 그게. 예, 그래서 뭐 강의를 반드시 뭐 올리자마자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들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강의를 그 어떤 기한 내에 듣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는 못 듣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뭐그 치사하게 뭐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듣고 싶을 때도 있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에 들으면은 출석 체크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제가 그 정한 게 아니고 이 에드워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되도록이면은 빨리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간표를 짜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시간표를 정해서 뭐 월요일 아침에는 내가 뭐 어떤 과목 인강을 듣겠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미리 짜놓고 그때그때 듣지 않으면은 이거 밀립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기 바래요. 예. 자, 그리고 출석은 그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두번 있는데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10점이 있는데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은 뭐 시험 문제를 일단 객관식이나 이런 단답형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눈수령 이렇게 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좀 예, 변별력이나 그 공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뭐 혹시라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넘어가면은, 예,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으로 볼 계획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객관식, 주관식 혼합으로 뭐 단답형 문제도 있고 사지선다형 문제도 있고 간단한 서술형, 논술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낼 겁니다.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시험 그 전에 한 2주 전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수시과제. 수시과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 자료를 제가 드리고, 그거에 대한 뭐 소감이나, 혹은 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써주시면 돼요. 분량은 뭐 A4용지 한장 이내로 예, 할 거고요. 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경우, 그 현장에서 퀴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뭐, 이렇게 뭐 아주 어렵거나 이런 걸 내는 건 아니고, 예. 그냥 그 배운 거를 복습하는 의미 정도? 예. 그런 것들을 할 테니까, 수시과제는 글자 그대로 수시예요. 예.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볼때그 돌발 있죠, 돌발. 예.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공지사항 이런 걸잘 체크하시고, 수업도 제때제때 듣고, 예. 그러셔야, 예, 점수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실시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하진 않을 테니까 돌발이지만 예. 약간의 여유는 들 테니까. 예, 그다음에 미디어 비평과 홍보 영상 제작.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과목이 아무래도 미디어에 대한 과목이다 보니 그 미디어 비평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디어 비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뉴스의 홍수 시대예요. 예. 가만히 있어도 막그 카톡으로 막 링크를 보내고 친구들 뭐 가족이 보내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 보내기도 하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뉴스가 많다 보니 이제는 그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요. 예. 사실에 부합하는 뉴스도 때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팩트는 맞아요. 예. 하지만 그 해석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뭐그 어떤 사람들의 그 이익에 부합하게끔 그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부분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미디어를 소비할 것인가. 예, 뭐 스포츠 미디어겠습니다만은 주로. 예. 스포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스포츠는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누가 이겼다. 그쵸? 예. 뭐, 몇대 몇이다. 그거는 뭐, 해석의 영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을 하기도 힘들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미디어 보도에도, 예,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라든가,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파악하고 비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나면 그걸 못하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 또 숙제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추후 공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이 숙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량은 뭐 A4용지 한장 이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긴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 보도를 보고, 뭐 신문이건, 뭐 방송이건, 뭐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잘못됐고 해석상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어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한장 정도로 쓰시면 되게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내용이 10점짜리가 있고요, 미디어 비평이. 그리고 홍보 영상 제작은 글자 그대로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세대이고 뭐한 번쯤은 나도 유튜버가 돼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뭐 영상 편집이나 뭐 제작에 대해서 뭐잘 알지 못하니까 솔직히 예.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 드리기는 힘든데 어쨌든 어떻게 만든 게잘 만든 건지는 알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한 1분 한 15초 이내, 예, 너무 긴건 말고요. 한 1분 한 마치 광고를 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룹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그걸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이게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학생들마다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고 어떤 학생들은 뭐통 모르고 이럴 수 있잖아요. 특히 뭐 자막 넣고 뭐 편집하고 이런 거는 좀 예,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개인으로 할지는 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룹으로 하면은 또 모이기도 힘들고 요즘에 예. 그렇잖아요. 뭐 물론 뭐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예. 해서 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저의 기대치를 알려드릴게요. 뭐 요로조로 저런 거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력서를 낼때 요즘에는 이력서를 영상으로 내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대비하는 그것도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이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예, 좀더 자세하게 나중에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말 에세이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20점이고요. 굉장히 크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함께 아니죠. 기말고사 10점이죠. 예. 중간고사 수시 과제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이거는 이제 글쓰기예요. 예. 약간의 학술 논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문을 쓰라고 다 보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뭐냐면 이제 학술적인 글을 한번 써봐야 돼요, 여러분이. 글쎄 여러분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1학년들도 많고 그래서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예. 학술적인 글을 쓸수 있어야 합니다. 예. 뭐 그게 뭐꼭긴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스포츠 미디어에 관한 어떤 학술적인 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 않죠, 당연히. 나는 뭐 논문 이런 거 모르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거든요.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3단계로 나눴어요. 예. 주제 선정, 자료 조사, 그리고 최종본 제출.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그냥 기말에 그냥 에세이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학생들이 이제 보통 기말에
있는 과제는 먼저 하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앞에 과제가 있으니까, 앞에 거부터 먼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뤄요. 이렇게 안 하고 놔둡니다. 그래, 뭐 저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하면 되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면은 기말 때가 돼서 이제 막상 시작을 하려고 보면 또 기말 때는 안 바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바쁩니다. 기말고사 있지, 뭐또딴거뭐 과제 있지. 그래서 이제 결국 시작을 해봐야 한 3일 전에 시작해요. 마감 3일 전에. 그래서 좀 써요, 이제. 근데 잘안 되죠. 이게 뭐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그래, 뭐 생각해보니까 내일 또 무슨 다른 과목 시험도 있고, 시험 공부 일단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전날입니다. 마감 전날. 한 페이지 겨우 썼어요. 네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자기 주제를 딱 쳐요, 이렇게. 딴 사람들 글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래, 요걸 갖다가 좀 써야겠구나 하고 쓱 긁어요. 이렇게 한 단락을 촥, 카피해서 딱 붙입니다. 페이스트. 그래도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좀 바꿔야지. 그러면서 단어를 약간 바꿔요. 단어를 바꾸고,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어떤 단어는 지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얼추 이제 맞췄어요. 네 페이지를. 근데 이제 문제가, 그때 되면 막 이제 마감 시간 이미 2시간 전이에요, 이제 보통. 그러면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기가 힘든 거야, 이게. 왜냐면 남의 거 갖다가 막 붙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막 이제 막 졸립기도 하고, 막 정신도 없고, 눈꺼풀은 감기고, 막 머리는 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내가 어디까지 갖다 붙인 거고, 어디까지 내가 쓴 거고, 어디를 바꾸고, 어디를 안 바꾼 건지 자기도 헷갈려요, 막. 그러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한 단락을 통째로 갖다 붙여놓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안 고치고 그냥 냅니다. 몰라, 한 시간 남았어. 아씨,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제, 에이, 할수 없다. 이름 쓰고, 그냥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그거는 표절이에요. 의도는 없었죠. 나는 그래도 인터넷에서 가져왔지만 이걸 내 말로 바꿔서 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그대로 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건 표절이고, 그거는 부정행위죠.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꼭뭐 의도적으로 남의 걸 갖다가 그냥 베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낸게 부정행위가 아니라 이런 것도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근차근 써나가지 않으면은 그런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이거를. 물론 뭐 제가 이제 그 선생 생활을 좀 해서 이제 알기도 하지만 저도 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선생님들은 다 옛날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뭐 여러분처럼 학기 말에 막 바쁘게 막 이석지 저석지 다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심정을 알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갠 거예요, 세계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제를 한 9월 말쯤까지 정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주제로 쓰겠다. 내가 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뭐 혹은 이런 운동을 했었고, 혹은 이런 쪽에 책을 읽었고, 뭐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보니까 이걸 내가 주제로 쓰고 싶다. 그러면 정해요, 그렇게. 그래, 제가 이제 보고, 괜찮다, 이거. 아니면, 요건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정할 수 있겠죠? 정해요, 주제를. 그 다음에, 한, 10월 말까지? 한달더 드리면, 한달 동안 주제 정하시고, 또 다음 한달 동안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뭐 언론 기사, 뭐 혹은 뭐 영화, 다큐멘터리 등등등, 이런 것들, 뭐 나무 위키는 빼고, 네이버 지식인 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학생들이 나무 위키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목록을 뽑아요, 이렇게 쭉, 뭐한 5개에서 10개, 이러저런 목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또 가져오면 제가 이거는 괜찮다. 이건 괜찮다. 이건 이상하지 않냐? 빼라. 뭐 내가 생각해, 너 이거 안 넣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좋거든. 이거 넣어라. 이렇게 하면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정합니다. 예. 네. 그쵸. 내가 뭘 할지 알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료 조사는 이제 실탄하고 그 군량미를 비축하는 거예요. 예. 네. 주제 선정은 이제 훈련을 하고, 자료 조사하는 군량, 군수품을 이제 쟁여놓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최종의 에세이는 이제 싸우러 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싸우면은 예, 100전 100패일 수밖에 없죠. 뭐뭘 써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디서 자료를 가져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내에 글쓰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기말 때는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써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 단계를 거치게끔 제가 이렇게 항상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기말 때 너무 패닉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였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글쓰기, 학문적인 글쓰기의 어떤 그 연구 방법 이런 단계를 한번 경험해 보게끔 하는 게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 다른 글을 쓸 때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학기 한 학기가 있으면은 처음 한달 동안 주제를 정하고 다음 한달 동안 자료를 조사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써서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그 연습, 그쵸? 이런 그 타임라인 연습을 한번 해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보고서를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또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하겠고요. 과제는 늦지 않게 내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과제가 우리가 좀 많잖아요. 솔직히 숙제 과제가 저는 뭐 글쎄 저는 과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항상 어떤 과목에서 하든. 예, 근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그 기한 내에 열심히 써서 내주시면은 예, 제가 뭐 점수를 이렇게 나쁘게 드리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 냈다 일단 과제를 안 내. 그러면 점수를 줄 방법이 없어요. 예. 안 냈는데 어떻게 줘요, 점수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조금 늦었더라도 과제를 일단 내주세요. 예, 뭐 그러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지 말자 뭐 이러지 말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예. 과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 이게 힘듭니다. 그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학점은 잘 드릴게요. 예. 잘 드린다는 게, 뭐, 글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B까지 전체 40%,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었나요? A가 전체 40%였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런 그 방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은 드려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 40%까지 A를 줘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방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그 대신에 뭐 아무리 못해도 뭐잘 드냐 그건 아니죠. 네. F 맞은 학생도 꽤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꽤는 아니고 몇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석도 안 하고 숙제도 안 내고 예. 전화해 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냥 안 했습니다. 뭐 이런 학생들 뭐 예. 그런 경우에는 학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예. 뭐 학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뭐 여러분 생각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주별 학습 내용이고요. 이게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큰 변수가 있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데 지금 이게 뭐 상황이 뭐 갑자기 뭐 굉장히 좋아질 리는 없고 사실 지금 예. 상황이 나빠지면은
3단계로 넘어가면은 일단 뭐 오프라인은 절대 금지니까 그런 경우는 오프라인을 못하겠죠. 학교에서 방침이 내려올 테고. 그런데 현재는 3주까지는 일단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3주까지는. 그 이후에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수 있게 된다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온오프 병행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돼서 밑줄 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4, 7, 9, 11, 13, 15, 16. 이때는 오프라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수업이 이제 화요일, 금요일 있는데, 예. 둘다 오프라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예. 2주에 화요일만, 예. 오프라인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또, 더군다나 오전이고, 우리 수업이. 금요일 오전에 여러분들 학교 나오기 싫죠. 예. 그리고 뭐, 혹시 뭐 주말에, 예. 뭐 집에 가는 학생도 있고 이럴 테니까, 오프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화요일 날만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은 또 오후고, 그래서 좀 낫죠. 아무래도 오전보다. 그래서, 예. 일단 4주차에 화요일, 7주차, 9주차, 11주차, 13주차, 16주차. 그럼 두 번은 시험이고,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때 화요일 날, 예. 오프라인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 준비를, 막 혹시 뭐 계획을 세우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무슨 알바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다른 과목 수업을 듣는다든가.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예. 오프라인 수업을 못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진짜 갑자기 뭐 코로나의 그 획기적인 그뭐 백신이 발견된다든가 해가지고 뭐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100% 오프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예. 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정을 쭉 보시고, 이건 뭐 이제 그 강의 계획서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혹시 뭐이 수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업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나, 뭐, 스포츠 경기 취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뭐, 저널리즘의 그, 예, 방법론, 이런 거는 예, 배우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 언론 영상학과나 이런 데에 보면 그 해당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공하신 교수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수업에서, 의 방향은 이 스포츠와 미디어와 이 사회, 예, 어떤 삼각관계예요. 예. 스포츠와 화살표가 이렇게 서로 막 이게 엇갈리는 거죠. 삼각형이 있어가지고 스포츠가 있고 미디어가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어떻게 서로 화살표를 주고받고 막 하는지, 예. 그런 내용들을 주로 살펴볼 겁니다. 약간 그 사회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죠. 예, 비교적. 예. 왜냐면 이제 제그 연구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쪽이니까 아무래도. 예. 뭐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혹시 뭐 이제 이 과목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나는 그뭐 취재나 뭐 기술적인 부분, 미디어를 뭐 방송 기자가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그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그걸 참고하셔서 예. 수강 신청하실 때 혹시 변경을 하실 때 아니면 뭐이 과목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쪽의 과목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전혀 그런 걸안 하는 건 아닌데, 예. 그쪽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니까, 예. 혹시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을 때 예, 참고하시기 예,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용은 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예, 물론 뭐 공부가 뭐 재밌겠습니까만은.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 테고 대부분, 예, 전공으로 혹은 뭐 부전공으로 선택했으니까 잘 아시고 좋아하실 테니까, 스포츠에 대한 아주 생생한 사례가 나오겠죠. 특히 미디어 쪽은, 예, 아주 뭐 박진감이 넘치고, 이게 또 굉장히 그, 역동적이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그 빠르게 돌아가고.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예, 저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이제 방학 동안 준비를 좀 했는데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미디어 쪽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쪽 책도 많이 읽고 뭐 PR 쪽 책도 많이 봤고 그 커뮤니케이션 이쪽 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그 최신의 사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재밌게 해보도록 합시다. 예, 됐죠?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예. 자꾸 마지막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상하게 자꾸 한 번씩 버그가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제 연락처예요. 예. 뭐, 아, 이 그림은 좀 제가 생각해도 민망하네요. 예. 왜 이걸 골랐을까? 하여튼간,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에드워드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거기에 질문란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봐도 괜찮은 질문이면은 예, 거기다 해주셔도 돼요. 예. 그런 건 해주시면 되고 또 쪽지 뭐 개인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쪽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확인한 대로 답변 드리고요.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예, 강의 계획서도 있어요. 전화번호. 그래서 뭐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되고 뭐 문자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그 문자를 알면 뭐 카톡도 연결이 되니까 카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뭐 무슨 뭐 장사 같네요. 뭐 통화 문자 카톡 한형 이렇게 써놓으니까 예, 하여튼 예, 뭐저 여러분들의 그 예, 연락을 뭐 씹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 예, 좀 약간 늦게 대답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대답을 해드리니까요. 예, 주저 마시고 뭐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래요. 뭐 새벽 2시 반 이런 때만 빼고.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예, 수줍어서 뭐 혹은 뭐 미안해서 예,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뭐 싶어서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예, 반드시 물어보세요. 뭐 궁금하거나 이상하거나 뭐 불만이 있거나 예, 이런 거 있을 때는 예,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절대 안 해요. 예,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걸 물어봐. 이러지 마시고 예. 아, 물론 뭐 강의 계획서에 다 있는데 예. 그걸 안 읽어보고 나서 전화를 하면은 좀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절대 안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예. 뭐 그런 뭐 확인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예. 그리고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 여기 있으니까 예.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좀긴 글이나 이런 거는 예, 뭐 문자로 하긴 좀 힘드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소셜 미디어도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은 안 하고요. 예, 페이스북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주로 이제 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는 용이니까 예, 그건 뭐 여러분 관심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 신청을 한다면은 뭐 제가 거절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예, 뭐 제가 또 트위터를 합니다. 뭐 트위터에는 주로 제가 이제 읽은 책이나 예, 본 영화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놓는데 어쨌든 뭐 그쪽으로 연락하셔도 예, 되니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예, 뭐 연락을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예, 뭐 여러분 사실 이거는 뭐안 보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에드워드를 통해서 보셔야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 비디오는 예,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다른 과목 비디오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예. 전체 공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 유튜브 계정이 없어도 뭐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예. 뭐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혹시 뭐 다른 과목 뭐이 과목 보기도 바쁜데 예. 다른 과목 강의까지 뭐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간 혹시라도 예. 궁금하시다면은 이리로 들어오셔서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예. 전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시고 예. 당당하게 예. 그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별로 연락을 안 해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나를 싫어하나, 이거, 이런 생각도 하고, 학생들한테. 예,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저도 학생 때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기가 좀 미안했어요. 솔직히.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약간 떨려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려고 그러면 막,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이러지 않으면요, 누군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생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과목도 60명 가까이 되는데, 예, 제가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얼굴 본 적도 없고, 예,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고 뭐 연락하고 이러는 학생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 이름이. 예. 아, 예. 또 했네. 그렇구나. 그럼 관심을 갖게 되고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예,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거 뭐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쁜 거 절대 아니죠. 예. 자꾸 연락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한테. 뭐 이게 뭐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연락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예, 성적이 좋아요. 예. 그리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막판에 연락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적 나온 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이제 갑자기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아,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받아요. 받아서 이제 예,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그러면 전화 왜 전화했는지 알죠. 예. F거든. 예. 그래서 제가 왜 F입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봐라. 어? 물론 반말을 안 합니다. 저는 학생한테. 예, 근데 이제 또 과제 지금 5개 중에 한개 내고 4개 안 냈지. 안 냈대요. 왜안 냈니? 아, 그냥 늦어서 안 냈다고. 그러면 늦더라도 내라고 내가 말하는 거 들었냐 안 들었냐. 들은 적이 없대요. 예.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뭐 시험 성적도 안 좋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뭐그 점수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학기 중에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든가. 제가 시험을 너무 못 봤는데 뭐 어떻게 하면 보충할 수 있을까요? 라든가.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제가, 아,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예. 안 된다 그러면 할수 없지만, 그래, 그러면은 너, 보충으로 이 과제를 한번 해볼래? 뭐라든가. 예. 어떤 학생들은 이런 적도 있어요. 시험을 못 봤습니다. 늦잠을 자가지고. 예.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늦잠을 자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래 나 지금 학교에 있으니까 지금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낸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아, 어차피 나 늦었으니까 시험 못 봤고, 에이, 그냥 이번 학기는 F다. 이러지 말고 그때라도 연락을 하면은 예, 회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라는 얘기는 예,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연락을 계속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이번 주 오리엔테이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지난 학기에 참 제가 아쉬웠던 게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스포츠 산업론하고 그 스포츠 시설 관리 이제 두 과목을 가르쳤는데 뭐100% 온라인으로 했죠. 지난 학기도. 예. 딱 마지막 날 시험 볼 때만 딱 한번 봤어요. 학생들을. 그랬는데 시험 날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학생들하고 예. 그래서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 지난 학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그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를 뭐 간단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보내든가 아니면 뭐 트위터로 보내든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적어야 될게뭐 간단하게 뭐 너무 뭐 자세하게 쓰지 마시고요. 예. 이름 그렇죠? 이름 쓰시고 학과 예 쓰시고.
그 스포츠에 관한 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뭐 선수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직접 하는 거뭐 아니면은 뭐 좋아하는 팀뭐 선수 리그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좀 적어주시고요. 또이 과목을 듣게 된 동기, 예. 그리고 이 과목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든가, 예. 뭐 어떤 숙제는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좀 뺐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예, 저한테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서, 예, 저기 이메일로, 뭐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예, 보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어요. 이건 뭐 과제는 아니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을 좀 알고 싶어서, 예, 보내는, 하는 거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예, 이 휴대폰으로 예,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얼굴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예,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좀 외워서 가려고 해요. 그 오프라인 수업 만나기 전에. 예, 지난 학기에 그걸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과제는 아닙니다. 예, 뭐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낸다고 뭐 예, 그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보내주시면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아이 뭐 귀찮게 그걸 뭐 휴대폰 들고 찍어 그냥 뭐 그냥 이메일이나 보내겠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고요. 예. 아니면은 뭐 그래 이왕 하는 거 한번 이쁘게 나오게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일단 휴대폰으로 예,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예, 감사하겠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예,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 마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예, 스포츠 미디어의 예, 바다에 예, 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